와, 떼물나라는 그 빙신나라입니다. 빙신나라. 1월 한 달은 빙신나라예요. 왜냐면 빙신들 200명이 활동한다 했죠. 뭐 어떤 이들은 일하느라고 못 나오면 또 다른 분들이 휴가 나와서 또 오자 그 빙어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명이 진짜 능가할 더 많은 그 빙신들이 많아요. 어저께는 뭐 소리 소문 없이 뭐 언제 갔는지 막 군인권 저수지에 가가지고 이렇게 많이 잡았어. 이야, 기절하겠다 진짜. 이거 봐, 이거 봐. 야, 그 의성에 있는 모 조수지 가는 거 고개 안 난다 그러지. 여기 군인 읍내 이렇게 잡아버려 지금. 오늘은 1월 5일 화요일 되겠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전동 릴러 장시간 잡은 겁니다, 여러분. 이쪽 보지 마세요. 얼굴 안 찍어. 네, 우리 독고다이님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거. 지금, 와, 동영상으로 묶고 있습니다. 와, 이거 1000마리, 우와, 넘친다, 와! 오르 모르네. 이야. 죽인다, 죽인다. 많다, 많아. 그 시열도 너무 좋다, 여러분. 군이 읍내권에 있는 저수지로 가야 된다. 다른 데 갈 이유가 없네요. 이거 뭐예요? 톡톡이? 그 낚싯대? 전동릴도 아니야. 미쳐버린다. 나 전동릴로 잡은 줄 알았잖아. 전동릴도 아니래, 여러분. 어떡하면 좋아. 미치겠다. 아니, 전동릴도 아닌데 이만큼 잡으면 개체수가 많고 활성도가 좋고 빙어가 잘 올라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대신 낮에 가는 것보다가 새벽에, 밤에, 그 다음에 저녁에 이렇게 시간 타임을 맞춰서 가야지 고기를 구경할 수가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은 애들이 와가지고 썰매 타기 때문에 암만 좋은 토고 뭐 빙어가 많아도 다 도망가고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빙신님들께서는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파악을 잘해서 맞춰갖고 오십니다. 네, 실시간 정보입니다. 아니, 너무 맛있겠다. 아, 눈치더라. 미쳐버리겠다, 진짜. 어? 빙어 봐, 이거 봐. 이게 빙어야, 이거? 와. 어, 진짜야, 와. 어, 씨야, 좋다, 이거. 예, 그래. 애써 잡은 건데, 감사합니다. 채워서 열심히 장사하라고 또 한참 돌아가야 되는데 일부러 이까지 또 와서 사진도 찍어줘요.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빙신들은 이렇게 역할을 많이 합니다. 군이 읍내권에는 저수지가 서너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저수지에 조바가 되겠죠. 대물나라에 들리셔야지만 이렇게 또 정보를 드립니다. 알겠죠? 1월 5일이에요.